화팽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천천히 종이 접는 화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의 종이 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란색 있죠? 자 노란색 손에 손잡고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절반을 접습니다. 자 절반을 접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접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접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X 모양으로 있죠. 자 X 모양으로 두 번을 접을 거예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X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아래쪽에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위쪽으로 자 이렇게 자, 끝선에 맞춰서 천천히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X선을 한번 접어 볼게요. 자 나머지 X선은 자, 이렇게 돌려서 접으면 훨씬 쉽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X를 접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서로 만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일단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동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지금. 자, 여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를 어디예요? 맞아요. 이 동그리까지 천천히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을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날개가 하나 생겼죠? 자 이제 이 날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선이 있잖아요. 자 오른쪽 날개를 한번 잡고 맞아요. 자 반대쪽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절반이 예쁘게 이렇게 잘 접혔어요. 자, 잘 접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날개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선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 선을 잡고, 날개를 잡고, 안쪽 끝까지 이렇게 포개어 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여기까지 잘 접으셨나요? 자 이제는 자 가운데 이렇게 선이 하나 나타나 있죠. 맞아요.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개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포개 보겠습니다.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뭐 아이스크림 아니면 산 같기도 하고요. 잘 만들어졌어요. 자, 위쪽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위쪽에 뾰족한 거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세모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세모가 있는 곳 있죠.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간단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아요. 아까 우리 손에 손잡고 보면 머리가 있었죠. 한 가운데쯤에 이렇게 동그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예, 잘 그렸죠?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팔을 있죠. 자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팔들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위쪽으로 선 하나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잘 그렸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 이 팔들을 좀 완성시킬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먼저 위쪽으로 이렇게 팔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줬어요. 자, 팔 두 개를 그렸고, 맞아요. 그 다음에 몸통, 다리를 그리면 되겠죠. 자, 몸통을 이렇게 하나, 하나. 이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그려볼 거예요. 자, 다리, 오른쪽, 왼쪽. 아, 여긴 좀 좁네요. 자, 여기. 옆으로 조금 했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리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좀 뭔가 날라차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길이가 되는데, 이번에 건 좀 짧네요. 이렇게 다리 한 번, 그리고 반대쪽 다리 한 번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맞아요. 뒤쪽에 몇 명이 나타날까요? 자, 몇 명이 나타나죠? 한번 세어볼까요? 자, 세어보면, 자, 여러분, 1, 2, 3, 4 잘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그래서 몇 명이 총 나타날지 이제 분신술을 쓸 것 같아요. 자,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 가위 어떻게 잘 사용하시나요? 종이가 꽤나 두껍습니다. 예, 꽤나 두껍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번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 땅들을 다 오려내면 돼요. 2, 3, 4는 조금 쉬울 것 같죠? 1번이 이렇게 동그리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려운 1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1번. 자, 쓱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동그리인데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리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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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자르지 마시고, 자, 반대쪽에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2, 3, 4를 잘라주시면 돼요. 3번부터 먼저 해볼까요? 3번을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자, 바깥에서 천천히. 네, 했어요. 3번. 자, 그리고 2번을 해볼까요? 2번. 가끔 잘못 오리면 손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이, 예, 손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연습하면서 좀 놓쳤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아이고, 이거 잘 안 떼지네요. 이거 한 번 더 가야겠어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유,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을, 자, 이렇게 하고, 4번이 제일 쉽네요. 오른쪽, 왼쪽, 예, 오른쪽, 왼쪽,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잘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가 잘 될지, 손을 다 놓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되네요. 일단 두 명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은, 오호, 그 다음은 다섯 명이 나타났네요.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명을 다시 펼치면, 와우. 자, 멋진 손의 손잡고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결과물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접고, 그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끝까지 한번 천천히 접어보시고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